초당 옥수수 먹을까? 생으로 먹는 옥수수인데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옥수수 장수처럼 홍보하고 있네. 홍사운드.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거의 약간 사탕수수 씹어먹는 느낌인데요? 엄청 달아요. 딱 한 입 베어물자마자 안에서 설탕물이 그냥 와... 아, 근데 모자에서 자꾸 소리 나는 것 같아서 모자 벗고 먹겠습니다. 보통 생옥수수 하면 알갱이가 엄청 딱딱하잖아요. 뭔가 되게 건조돼 있고 딱딱한 느낌인데 얘는 여기서 생옥수수거든요? 이거 봐, 안에 수분이 잔뜩 들어있어. 엄청 달아. 우와, 어떻게 이런 옥수수가 있지? 하나 더 까먹어 볼까? 여기 있는 이 옥수수 수염은 따로 이렇게 뜯어서 끓여 드시면 옥수수 수염차가 됩니다. 한 줄 먹을 때마다 음료수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달달한 음료수. 씹는 식감은 사과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식감은 사과랑 비슷한데 생고구마 드셔보셨어요, 혹시? 약간 그거 이렇게 씹어먹을 때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근데 엄청 달고 옥수수 맛이 나는 거죠. 와, 여러분들 진짜 꼭! 아, 이거 꼭 드셔보세요. 와, 이거 진짜 약간 좀 문화 충격인데 진짜 맛있어요. 한번 하나는 전자레인지 한번 3분 돌려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서 그냥 먹을까?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아, 진짜 맛있네. 어? 이거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끼면 뭐야 이거? 어, 뭐야? 저런 딱 껴가지고 이렇게 썸네일 찍을까? 옥수수 어디 갔어? 야. 짜자잔짠. 훨씬 노래졌어요. 이거 봐요. 노란색 차이. 장난 아니죠? 아, 내가 옥수수에 이렇게 행복해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네. 와, 진짜 달아요. 이거 무슨 맛이냐면 이 위에다가 시럽 뿌려놓고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연스러운 단맛이잖아요.
그래서 거부감이 없어. 물리질 않고 그냥 계속 들어가요. 아 맞아. 그거 있잖아요. 노랑 옥수수? 그 마트에서 파는 거요. 이렇게 한때 그 노랑 옥수수에 꽂혀가지고 박스로 주문해다가 막 먹고 그랬었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진짜 맛있어. 와. 아 진짜 옥수수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거 드시면 옥수수 좋아하실 겁니다. 진짜 맛있게 드실 것 같고 옥수수 좋아하시는 분은 꼭 무조건 한번 꼭 드셔보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광고 같은데 옥수수 광고 기다리고 옥수수 광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